마이크 오디. 뒤에. 안녕하세요. 네, 오늘 레슨 내용은 이제 제가 만들어온 MR에다가 솔로 입히고 그다음에 문제점들 선생님이 낱낱이 까발려주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음악을 포기할 수 있게끔. 음악 포기 방송. 음악 포기 방송이라고 하시네. 어떻게 만들었어요? 뭐 만든 과정도 이야기 좀 해주세요. 과정이요? 이거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찍었지. 그러니까 무슨 걸 사용했고 자세하게. 네, 제가 사용한 장비는 일단 프로그램 프로툴이고 그다음에 기타, 그다음에 집에 있는 이펙터랑 그리고 그 건반. 그냥 연결해서 찍었는데. 그게 안 되지. 네. 네가 나중에 이걸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 나중에 네가 나중에 다른 후배들 레슨할 때 유름이 생기지. 네가 봐봐. 프로툴 사용했다는 거. 예. 프로툴 버전 이야기 안 했지. 아. 예. 그다음에 가상악기 뭐 사용했는지 이야기 안 했지. 아, 가상악기. 라인식스 만약에 라인식스 그 이펙터. 뭘 사용했는지 이야기 안 했지. 근데 그 이펙터가 어떤 식으로 넌 사운드 카드로 이용됐잖아. 아. 그것까지 다 이야기 해줘야지. 그렇구만. 그런 것도 설명해. 프로툴 이게 12죠? 라트 부고 12겠지? 프로툴 12고 12거냐? 이펙터는 라인 6 그 뭐야 POD 500X 500X 가상악기는 이제 그 프로툴의 기본으로 딸려오는 가상악기 이름이 익스펜드랑 가상악기 기본악기고요. 어떤 거요? 그거만 썼어? 그거랑 그 EQ 그거 이름이 뭐지? EQ 만지던 거? 근데 그것도 다 기본으로 딸려오는 거긴 한데 다 채널 스트립. 아, 채널 스트립 그 기본 가상악기들 이랑 채널 스트립에는 뭐 들어있어? 스트립에 컴프랑 EQ랑 또? 딜레이랑 무슨 채널 스트립에는 아닌가? 다이나믹만 있지. 아, 다이나믹만 있네. EQ 있고 컴프 있고 또 익스펜드 있고. 컴프의 반대 익스펜드야. 아, 키우는 거 아래로 한 것도 올리는 거 키우는 거. 그다음 노이즈 게이트. 아, 노이즈 게이트 피오 이하로 떨어진 걸 아예 잘라서 없애버리는 거. 그런 거 그게 체인스트리죠. 그리고 이제 건반으로 드럼이랑 베이스를 이제 찍어서 가상악기로 이렇게 만들고 기타는 이제 제가 연주해서 녹음해서 만들었어요. 아이오는 뭘로 사용해? 아이오 이펙터? 뭐 POD? 응. 어떻게 연결했어? 연결은 일단 연결은 되게 애먹었잖아 그때 막. 네. 소리 막 두 개 나가지고 기타가 이펙터로 들어갔고요. POD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POD랑 컴퓨터는 USB로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스피커는 POD에 또 아웃풋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두 개음 났어요. 왜 두 개음 났어요? 두 개음이 지금은 그냥 뮤트 시켜놓고 녹음하는데 여전히 두 개음이 나요. 이게 이거 선생님 여기서는 녹음을 안 키면은 기타도 안 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펙트만 켜져 있으면 항상 컴퓨터가 켜져 있던 말도 소리가 나갖고. 아, 그러겠지. 너는 이펙트니까. 네, 네, 그렇게 갔고요. 그게 그래서 이게 녹음을 키면은 녹음에서 나오는 소리랑 그렇지, 원래 나오던 소리랑 겹쳐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안 좋을 거야 아마. 왜냐면 이제 레이턴시하게 생길 거야 아마. 아. 그러니까 네가 쳤던 소리랑 녹음돼서 다시 피드백 되는 소리였지. 플레이가 되는 소리가 약간 뒤로 밀려서 겹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막 이상한 거 두 개로 나는 게 그거더라. 약간 코러스 되게 많이 걸린 그런 소리 나더라고. 그러니까 코러스가 그런 원리거든. 예.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뭐 네가 좀 뮤트 시켜서 녹음하면 낫겠네. 녹음할 때가 단점은 억스로 뺀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게 단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 이 여기서 공간 게 다 빼고 아~ 생톤으로만 녹음 그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이제 뮤트 시켜. 그게 좀 단점이긴 하더라고요. 그거를 해결하려면 그러네. 그거 뭐 코러스 나오는 소리 감안하고 녹음하든가 아니면 상관없으면 뮤트 시키고 녹음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녹음할 때는 이펙트 안 걸고 녹음하니까 네. 느낌을 찾으려면 쓰는 게 좋긴 한데 그렇긴 하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
했던 거 이제 만져봐야 되는데. 까발리는 시간? 까발리는 시간 해봐야 되는데. 잠깐 아직? 예. 자. 아 이거 벌써 되고 있는 거예요? 응, 다 되고 있어. 뭐야? 이제 위아래 해주라고. 확실히 들 때보다는 낫다. 보통 이제 A 마이너인데 A 메이저지. 아 녹화는 되고.
잠깐만요. 이메일에서 A메이저 그냥 부르잖아 이게.
야, 박자. 단축키 기재야, 그지? 터베나, 응. 그것도 이겼어, 그거? 나도 모르는 단축키를? 그렇지? 아무도 모르는 단축키를 찾아내. 코드폰을 연주해서 어프로치들을 어떻게 가지고 장난질할까? 그 생각하면 돼, 그게 제일 포인트야. 내 피크 어디 갔지? 이건가? 내 거 같진 않아. 여기 있는 거? 아, 터베니 거야. 할걸 그랬나? 뭐야? 저 내 핸드폰이랑 지갑이랑 이어폰이랑 저기 있는데 불안하네. 뭐야, 뜯진 않겠지? 이제 봐봐. 노래가 되게 좀 잠깐 토요일 오후 같은 느낌이잖아. 좀 상큼하잖아. 네. 그러다 네가 너무 라인을 저도 쪽으로 가면 다 씹어 먹어버렸지. 아... 내가 아까 중간에 보여줬던 약간 이런 정적인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걸로 가져야지. 드라이브 줄인 거랑 네. 앰프 게인을 놔두고 볼륨을 줄인 거 느낌 달라. 네. 느낌 앰프 볼륨 놔두고 기타 볼륨을 좀 줄여가지고 드라이브 관계 없이 내 노래 더 올려서 뭔가 다르게 막 좀 뭐라 그러지? 늘렁늘렁하게 있고
아이 무거운데. 서스테인을 충분히 줘가지고 좀 뭔가 어? 공간 뭐라 그러지? 여백이미 동양화 같은 여백이미 무슨 말이야 뭐 그냥 디지털처럼 저 그냥 꽉 쳐가지고 뭐지가 이거 알파고야? 야 너 일로 와 딱 걸렸어 너 영상으로 증거가 남았어 내가 찍고 있어 너가 어디 갔냐? 여기 있다 뭔데? 여기서 아퍼 여기서 보러 가던 거를 어, 영상으로 찍혔어 영상으로 좀. 저기 고양이 저거 백킹 중간이야.
어디서 이런 생각을 나왔어? 별로 귀엽지? 닭도 있어, 닭. 닭도 있어, 닭. 닭도 있어요? 그것도 사와야 돼. 아. 닭이 더, 닭은 더 웃겨. 닭은 좀 크게 클 것 같은데? 어. 닭 같은 거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많이 나오잖아. 닭 같은 거. 그것도 여러 가지 들어, 소리가 또. 아. 어. 야, 이거 뭐 하는 겨? 피크 가져간다, 또 피크 가져가. 자, 가져가. 어우, 나이스. 슬라이더 필인데 Yeah.
공부도 하다가. 피크가 없어져. 이거. 아, 왜요? 하고 있었는데. 어이. 야, 언젠가 복산다. 용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돼. 왜? 아니? 뭐하냐? 녹음. 해라. 저? 아니. 스탑을 해야지. 아, 아이고. 아, 스탑을 나 안 눌렀어. 설마. 그만아, 그만아, 안 된다. 아, 피크 툭 쳐갖고. 피크 어디다 뒀냐, 너? 요, 아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야. 근데 아까 내가 땅에 떨어지는 거 위에다 올라놨으면 세 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 어디 갔지? 신기하게 피크를 좋아하네. 아이고. 써보네. 무슨 뜻이지? 뭐야? 하나의 생애 레코딩 파일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아, 디스크. 레코딩. We'll be right back.
워너가게. 멀티워너가 인터리브도. 목사. 응? 그한테서 만약에 내가 이제 누군가 들려주고 싶어.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일단 되게 볼륨 작거든. 네. 근데 마스터링 안 된 거라. 아. 그러면 16에 4사를 하나 세션을 만들어. 네. 고리고리 마스터 아아 빨리 내 거 만들어. 소리 듣는다고 해야 되니까. 이야 어우 이야 아아아 아, 아. 오케이. 목소리 되게 귀여워. 다운로드 있겠지? 여기 있겠지? 네. 바운스에? 요거 이제. 아 네. 맞지? 네. 추가. 됐단 말이지. 네. 트랙 하나 밑에 하나 만들어 스테레오로. 네. 이거. 오디오. 응. 만들어 좀 넓히자. 네? 네. 그다음에. 요거를 노멀라이징을 해. 오디오스비트에서 좋겠다. 노멀라이즈 0dB로 더 올리는 거야. 뻥튀기. 뭐야 이게 뭐예요? 노멀라이징 한 거야 지금. 0dB 기준으로 더 올린 거라고. 아. 이 상태에서 요거를 버스를 하나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을 해서 7, 8로 뭐 아무거나 스테레오로 빼. 그리고 인풋을 밑으로 가서 해서 또 7, 8로 해서 플레이가 들리거든? 아. 여기다가 약간 처음에 이제 로컷을 하나 주고 네.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 40m로 더 깎어. 네. 살짝 걸릴 정도로 공수가 그 다음에 하나 더 EQ 좀 주고 로컷 80 정도 올리는 게 좋아. 그다음에 좀 약간 좀 위에 좀 살짝 올려주고. 다시 마이너 몇 개월에 미. 요거 있냐? 저 밑에 프로 붙은 것들 아마 없을 거예요. 이렇게 프로 컴프레서 막 이런 거. D 얘는 있는데 DY. 디스펜더 이거 필요 없고 컴프레서 이런 것도. 프로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거는 아 B 아, 있었던 것 같은데 BF. 써야 되는데 없을 거들 분명히 아마도 리미터 밑에 있다. 프로 리미터는 이거는 이제 그냥 거식이고 이거 우리 HD만 쓰는 거고. 아.
믿어갈 수 있는 게 아마 요건가? 요거 있을 거야 아마. 이 디자인이 아마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 표도 있어 같이 이렇게 아 치면 뭘 열어도 다 있어 아 그래야겠지 소리 A그룹이 직전까지 올리면 돼 이건 볼륨 키우는 거죠? 어, 전체적으로 뻥튀기 하는 거야 마스터링 이 상태에서 지금 이건 원래 나 이런 걸 안 쓰거든 우리 이제 네. 고급 프로그램 쓰는데 일단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하는 거래 상상. 아. 작아지 원래 더 크게 할 수 있거든 진짜 크게 할 수 있어 피크는 상관없어요? 응? 피크는 상관없어요? 피크가 아니야 이거 아...